초대교회는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헤롯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해 때문에 주도자 베드로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자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해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고 초대교회는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시골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한국에는 모내기철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6월 5일 전까지 모를 다 내야 되는데 지금 모내기가 한참 철이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비가 꼭 이때 내려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농사철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온 교회가 다 모여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뭐를 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비가 오기는 그냥 햇빛만 쨍쨍 납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모입니다. 예배하러 모여요. 그런데 우산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말씀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했는데 햇빛 난다고 우산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여자아이는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었는데 교회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합심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 교회의 모습.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되 노대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도 잘 다스려야만 자기가 장기적인 집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독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제일 먼저 공격을 어디에 하냐면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을 공격을 하는데 제일 먼저 타겟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사도 야고보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죠.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특별한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변화산의 사건이 있을 때도 야고보는 함께 동참을 했어요. 세 제자만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리더자의 위치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이 야고보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기쁨이 됐습니다. 야, 그래. 우리 유대교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지도자를 죽이면 너무나 잘합니다. 이렇게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년의식과 함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유대인들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인 이 야고보의 죽음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용기를 북돋아준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
예수님의 수제자 예, 베드로를 붙잡아 죽이기로 헤롯은 결정을 내립니다. 야, 야고보를 죽이니까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이번에 최고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주면 더 좋아할 것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헤롯은 예, 그냥 베드로만 놔둔 것이 아니에요. 양쪽에 군인들이 잠을 함께 자도록 만들었습니다. 쇠사슬을 묶어서 군인들과 함께 묶어놓은 거죠. 그럼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뿐입니까? 밖에는 또 군사들이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밤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꼼짝하지 못하고 양쪽에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우연히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을 환하게 붙입니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어서 일어나. 그런과 동시에 손에 묶여져 있던 발에 묶여져 있던 쇠사슬이 스스로 풀려집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띠를 띠고 신을 신어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빨리 따라오느라 계속 재촉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파수꾼을 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수꾼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통과하는 쇠문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쇠문이 스스로 열립니다. 분명히 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큰 거리로 나오게 되죠. 그때 천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베드로 혼자 남게 된 거죠. 꿈인가 생신인가 환상인가 생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정신이 들면서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과 유대 백성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을 찾아오는 거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헌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문을 두드렸어요. 계속 두드립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롯에 봤기 때문에 집안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을 때거든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여자 계집아이 종이 나오는데 그 아이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데라고 되어 있어요. 로데가 쫓아나왔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온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 들려요. 문득으로 가만히 밖을 보니까 베드로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날이 환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분명히 했어요. 이 아이가 문을 열지 않고 너무나도 기뻐서 문 여는 걸 잊어버리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금 대문 밖에 서 있어요. 옥에 갇혀 있을 줄만 알았던 베드로가 아니 조금 있으면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베드로 그가 갑자기 돌아왔다고 하니까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로데도 놀랐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도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후의 반응이 참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 문을 열지 못한 채로 뛰어들어와서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을 한번 보죠. 14절 15절 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하나 여자아이는 진소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하나 여자아이는 믿었는데요. 기도한 성도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 천사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자아이는 베드로가 들어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신껏 풀어달라고 기도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던 성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미쳤구나. 그러자 로데는 더 신껏 말합니다.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정말 베드로가 돌아왔다니까 그러네. 그러자 그들은 로데가 본 것은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 천사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각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베드로가 그 밤에 감옥에서 죽고 그의 목소리로 말하는 천사가 이를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아마 나타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건하다고 인정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얼마나 믿음이 더디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더디 성장을 했다는 거죠. 믿음은요, 굉장히 더디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이유가 왜일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는 줄로 아는 성도들이 왜 이런 반응을 나타냈을까 하는 문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기대도 못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 그것이 나와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받을 줄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줄로 아는, 이미 응답된 줄로 알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됐다라고 믿으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 어떤 기도요?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 믿은 줄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라. 응답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믿음의 기도, 그 기도가 병자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병을 낫게 한다는 말보다는 믿음의 기도가 병을 낫게 한다는 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면술인가요? 혹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주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의 말씀을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장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넘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 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기적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 오직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이고 또 영적인 생명이고 그리고 능력이에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쳐올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님께 간구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마음 컨트롤돼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의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모여서 함께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작 기도는 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알고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 눈앞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죠. 이 모습이 혹시 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예,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것이죠. 16절 17절 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네.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왔습니다. 아마도 안에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천사일 거야. 아마 논쟁 아닌 논쟁을 계속 벌이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예, 나가서 문을 열어보는데 진짜 베드로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은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눈앞에 서 있으니 말이죠. 베드로가 손짓을 합니다. 왜요? 아직 자기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을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나 군병들이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알게 되면 또 붙잡아야 갈 것 때문에 갈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야기, 조용하라. 먼저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이끌어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를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자기를 떠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고보는 앞에서 이야기한 야고보와 다른 야고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야고보, 죽은 순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형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지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지금은 한밤중, 아직 날이 밝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한 것을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간수도 함께 있던 죄수들도 다 몰랐어요. 만약 자신이 여기 와 있는 것을 들키기로 하는 날에는 그때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베드로의 구원은 기도하던 모든 이들에게 응답되어졌다는 점입니다. 18절 19절 날이 새며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일단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1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예, 이야기의 뒷마무리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날이 새입니다. 함께 잠을 자고 있던 군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최사들을 같이 묶고 잠을 잤던 베드로가 깜짝하지 사라졌기 때문이죠. 야단 목소리 났습니다. 아마 군인들의 근무 교대 시간에 인원 체크하다가 아마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들 크게 소동을 했던 거죠.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 오히려 예, 아마 4명씩 조를 짜서 있었으니까 최소 16명을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신문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를 잡지 못하니까 그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네들끼리 신문하고 자기네들끼리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 이런 일을 벌였겠어요. 이 정도였다면 베드로가 분명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처럼 처형당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있었으면 베드로도 야고보와 같이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헤롯은 베드로의 탈출이 하나님의 계획적인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야. 기도의 응답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잘못으로 죄수가 탈출하면 그 대신 파수꾼을 처형하는 로마법에 의해서 지금 그들을 신문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그뿐입니까?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 그토록 기세 등등하고 강해 보였던 그들, 결국 소동하고 당황하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스스로 패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헤롯의 박해가 사실상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죠. 물론 총독 관저가 그 당시에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베드로가 탈출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핍박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헤롯이 인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얼굴 들기도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야곱을 죽였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실패로 돌아갔으니 유대인들 얼굴 보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사실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죽이려는 원수들과 싸워 이기는 길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것으로 무장하는 것뿐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꽁꽁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를 죄와 어둠의 사슬에 매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감옥의 문을 여는 방법, 우리의 강력한 무기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긴가 아닌가 하잖아요. 그죠? 그럴까 아닐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확신이 있으면, 예, 그것이 이루는 것을 예,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긴가 아닌가 하면 그럴까 아닐까? 반신반의 아닌 기도는 하나님 절대로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 믿음의 기도, 우리를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고는 원수들을 망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겨싸고 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 무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서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